할렐루야!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 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의 진짜 가치와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이 복의 가치와 근원을 명확하게 알기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복음의 빛 아래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주의 복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는 시인의 강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본문 뒤에 나오는 주의 구원과 대구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방 나라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땅의 소산이 아닙니다. 6절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땅의 소산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을 알고 소망하기에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복 내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기쁨이고 복은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이 복을 나누게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데 3절 말씀은 5절과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여기서 시인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시인의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구원을 열방에 선포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인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함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동행하심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로 갈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을 통해 미래에 주실 축복을 내다봅니다. 우리가 땅의 소산을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땅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땅의 소산을 누려야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이 땅의 소산을 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복도 주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1절과 2절에서 복을 주시고 그 얼굴에 빛을 비추사 주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기를 구했는데 6절과 7절에서는 확신 속에 온 세계가 찬송하고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양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갈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광스러운 역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여부는 우리의 간절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참 많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면서도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시인의 갈망처럼 우리 안에서도 믿음의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구원과 감사의 잔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